ABS 온라인 빈 몸짱 공식의 트레이너 한주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코맹맹이 소리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요, 등근육 운동인 프론트, 레플다운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전 몸짱 공식에서 기본적인 프론트 레플다운을 알려드렸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많이 하는 동작들과 그리고 방향과 관계없이 풀다운하는 동작들, 그러니까 응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레풀다운의 움직임은요, 이 견갑골, 날개뼈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로 회전이 됐다가 아래로 회전이 되는 상하방 움직임의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세를 취해야 될 동작이 뭐가 있냐면요, 가슴을 내밀고, 자, 견봉을 누르고, 발을 잡고, 자, 여기서는 견갑골이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로 많이 제껴져 있는 동작이 아닌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동작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동작들을 먼저 제가 레풀다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견갑골의 상하방회전을 확실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립은 어깨보다 넓게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고 견봉을 누르고, 자, 상체가 뒤로 제껴지는 게 아니라 척추의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딱 세워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견갑골의 상하방회전을 돕기 위해서 팔꿈치를 홀을 그려주세요. 하나, 올라갈 때 천천히 견갑골 다 빼지 않고, 둘, 셋, 자, 두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넷, 다섯, 자, 부족하니까 세 개 더. 하나, 둘, 셋. 자, 이게 기본적인 광배근 바깥쪽 너비를 타겟으로 하는 프론트 레플다운 동작이에요. 자, 견갑골의 상하방이죠. 근데 여기서 좀 비효율적인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몸통 대비로 좋게 잡는 동작, 잘못된 동작이라기보다는 너비 운동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냥 견갑골이 되게 소극적인 상하방회전이 되거나 팔의 개입이 많아지는 내로우의 형태. 이거는 견갑골이 상하방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배근의 너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셔서 큰 홀을 그려주시는 게 목적에 맞게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뒷모습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슴을 내밀고 아까 전에 견봉을 누르고 풀다운하는 동작인데 여기서 등이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셋, 넷, 다섯.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광배근의 활용도가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대부분 팔과 후면삼각근의 힘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목적에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점이 애매모호한 레플다운 동작. 자, 아까 전에 척추는 중립상태로 하고 레플다운 하라 그랬는데, 자, 중립상태예요. 중립상태 유지. 자, 근데 뭐 기준이 없어. 무조건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또한 사실 이게 잘못된 동작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광배근 너비와는 방향이 다른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점이 계속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으로 타깃으로 하는 부위가 조금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들을 최대한 피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날개뼈, 견갑골이 위로 회전, 아래로 회전될 수 있는 운동 동작을 지속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반복을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넓은 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넓은 등을 만드는 레플다운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넓은 등이 아니라 똑같은 레플다운이지만 두께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훈련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동작이냐면 과도한 허리의 젖힘, 신전이 아니라
적절히 가슴을 열어주고 적절한 신전을 통해서 적절한 지침을 통해서 견갑골이 앞, 뒤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타겟이 광배근 두께도 되겠지만 승모근의 중하부의 근육의 개입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너비감보다는 두께감에 가까운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 제가 너비 훈련과 두 번째 동작, 두께 훈련에 대한 차이점을 다섯 번씩 반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너비 운동 누르고 상하방에 전화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두께 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너무 과도하게 꺾지 마시고요. 살짝 젖혀둔 상태에서 견갑골이 앞뒤 움직임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날개뼈가 앞뒤로도 접히기 때문에 전자에 설명한 랫풀다운과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기본적인 랫풀다운 동작과 그리고 잘못된 자세 그리고 목적이 좀 다르지만 두께를 목적으로 하는 랫풀다운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동작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동 범위를 많이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이전 몸짱 공식에서도 제가 가동 범위 개선을 위한 운동 동작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견관절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평소에 밴드 같은 걸 통해서 몸 기둥에 걸어주시고요. 딱 장력을 딱 받게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바깥쪽 회전을 해주실 거예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동작. 그래서 뒤에 있는 근육들, 회전근개의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슴을 펴주는 거예요. 이거를 세트 사이에 10에서 15회씩 반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고 반대로 밴드를 잡아주시고 들고 자, 레터럴 로테이션. 이것 또한 10에서 15회 반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바깥쪽 회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반대로도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인터널 로테이션 동작.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동작이죠. 이것도 한쪽당 10에서 15회씩 견관절 주변 회전 근개를 안정화를 시켜주신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랫풀다운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지개도 펴주시고 가슴도 늘려주시고 그 외에 뭐 쭉 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골고루 해주신다면 랫풀다운 동작을 할 때 후면사각근과 목에 부담을 안 주면서 많이 안 주면서 광배근을 타깃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랫풀다운 동작은 알지만 몸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동작들과 그리고 스트레칭 동작을 좀 해주신다면 아마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